네, 안녕하세요. 미사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55번째 시간. What I want is 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일단은 입으로 좀 왜냐하면 이 표현이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익숙해져야 좀 어려운 것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What I want is. 자, What I want is, What I want is 따라해 보시고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 영어는요. 연습이 먼저입니까? 이해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연습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머리로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입으로 연습해서 외우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머리로 먼저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를 먼저 하면 그게 연습에 도움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연습을 먼저 하면 그게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먼저 이해를 했으면 꼭 연습을 한 다음에 연습을 해서 익숙해졌으면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고요. 이해를 했으니 이제 다시 한번 연습을 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 필요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먼저인가가 아니라 그것을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핑퐁 게임처럼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갔다 넘어왔다. 이렇게 몇 번은 해야 완전 잘게 되고요. 와,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 언제 이 많은 걸 내 걸 만드나요? 싶겠지만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내 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애들이 새끼를 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해가 먼저냐 연습이 먼저냐 표현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배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건 이 표현은 좀 입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What I want is. 자, 이렇게 하는데 What I want is는요 It is you. What I want, 자, 안 쓸게요. 너무 기니까 What I want is you. 같은 표현입니다. 그건 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야. 같은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What I want는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이세 역할을 하고 있다. 뭘 보고 선생님 그렇게 잘 알아요? 이즈 딱 보면 알죠. 이즈가 똑같다는 건데 이게 똑같다는 거겠지. 그러면 What I want이 약간 길어 보이긴 하겠지만 이거랑 이게 똑같다는 거고 아 요걸 B로 할까? B와 A는 같다라는 말이 되겠지.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What I want는 어떻게 해서 it을 대신하는 말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뭘 살펴본다고요? What I want가 it이 된 사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려는 말은 이거죠.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너. 예를 들어서 나는 널 원해. I want you가 있었어요. I want you. 난 널 원해. 아주 깔끔한 하나의 문장이죠. 그런데 난 널 원해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말을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 그러면 내가 여기 있네. 원하는 여기 있네. 것. 유가 아니라 것인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what으로 바꿨다. 것. what. 것이 what이다 라는 건 큰 부담이 없죠. 하지만 wh는 가능한 한 앞으로 해서 what I want가 되죠. what I want 라는 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자,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핵심은 것이죠. 그 것은 너야. 것은 너야. What I want is you. 이렇게 해서 What I want is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What I want is you 하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What I want is not money.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돈이 아니라 뭘까요? 돈이 아니라 주식이야? 아니면 뭐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What I want 를 배워봤는데 야, 이 표현이 약간 난해하니까 한 번 더 돌려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What을 I want가 이렇게 꾸미는 느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에는. 자, 수고하셨습니다.